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생강차인데요. 이마트에 갔다가 반값에 팔길래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뭐, 스타무 드링크, 뭐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고요. 200ml 제품인데, 정가가 2,000원 정도 되는데, 반값에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생강차가 이렇게 나오다니. 자, 생강차 먹죠. 그러는데, 푸르타, 스피드 링크 생강차라는 제품이고요. 리얼 산업, 에더, 액상차, 뭐, 살균 제품 해가지고, 어느 나라 건가요? 어느 나라 건지는 잘 안 보여요. 아, 태국 거구나. 아, 태국 거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가급적 그냥 먹으려니까 그냥 뭐, 저거 뭐죠? 데워서 먹으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데워서도 한번 먹어보고요. 자, 생강차.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많이들 드시잖아요. 생강차. 자, 별로 뭐 땡기진 않지만, 반값일 때 한번 먹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요 정도 나오고요. 향이 어떨까요? 그 좀 생강차인데 그 약간 좀 달짝지근한 그런 느낌 들어가서 설탕 영양 성분이 표시가 있었나? 영양 성분이 있네요. 당류가 한 6g 정도 들어가 있어서 설탕 같은 거 좀 따로 넣겠죠. 각 설탕 하나 반 정도 들어간 건데, 자, 무슨 맛일까요? 생강차 맛이겠죠. 생강차 맛인데 그냥 뭐 적당한 정도고요. 아주 뭐 진하거나 쓰게 하지 않아서 그냥 뭐 그냥 드시기도 좀 부담 없을 정도. 뭐 살짝 씁쓸한 맛은 남아 있는데요. 자, 요거 전자레인지에다가 조금만 돌려서 한번 먹어볼까요?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정도 데워 갖고 왔고요. 이거 진짜 뜨뜻하게 먹어야 제맛이고, 솔직히 좀 이 빛깔도 좀 강한 느낌인데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게 되면, 자, 끓여서 먹었더니 향이 더 강하고 맛도 더 강한 것 같아가지고, 뭐 그냥 드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저기 뜨뜻하게 돌려가지고 와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뭐 집에서 먹는 것보단 조금 덜하긴 하긴 하지만 또 나름 그 생강맛 느껴지고 맛도 괜찮은 것 같네요. 예, 물론 뭐 또 사 먹으려면 사 먹진 않겠지만, 옛날에 감기 걸렸을 때 뭐 주말에 약국 닭구를 쓰는 어머니가 이렇게 생강차 끓여주면서 이거 먹으면 빨리 난다 해서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달짝지근한 맛 하면서 씁쓸한 맛이 괜찮은 그런 생강차인데, 보통 우리가 끓이면 조금 더 진한 빛이 나죠. 약간 주황색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빛이 나는데, 그런 제품도 있으니까 뭐 기회 되시면 드셔보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긴 하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